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입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데요. 봄이 옴을 알리는 절기죠. 네. 이제 뭔가 새해가 밝아. 그럼 이 새해를 상경하듯 뭔가 이제 새해가 왔다. 그걸 이제 절기로 여러 가지 민속적인 행사도 펼쳐집니다. 입춘이 되면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 그리고 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 이거를 이제 입춘첩, 입춘방, 입춘축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문 앞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겸 이렇게 이제 써놓잖아요. 한자로, 그죠? 예.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생기고 새해에는 기쁜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전라남도 구례에서는 입춘축을 잡기야 달아나라 이렇게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는 애군 햇살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악기잡기들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전라도 구례에서는 이렇게도 적어 놓으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입춘 세시 풍속 중에 뭐가 있냐? 적선 공덕행도 있어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꼭 해야 한 해 동안 어떠한 나쁜 일 없이 평탄하게 넘어간다 해서 이제 그날 좋은 일을 행하는 건데요. 단, 좋은 일을 행할 때 아무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셔야 됩니다. 네. 몰래 하셔야 된다.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24절기의 첫 번째 날, 입춘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뭔가 너무나도 이제 아름답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같이 나눈다는 자체가 정겨운 마음, 그런 게 이제 담겨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입춘 절식이라 해서 음식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풍속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을 뭐 아무거나 막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이게 아니라 뭐냐? 옛날에 궁에서는 오신반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 수라상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입춘날. 그럼 이제 뭐 시고 매운 채소들, 뭐 겨자, 뭐 산갓, 당귀, 뭐 미나리 싹 이런 걸 이제 묻혀서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겨울 동안 못 채웠던 그런 이제 에너지를 요런 이제 시고 매운 채소로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일반 민간에서는 새생채라고 해가지고 파, 겨자, 당귀, 어린 싹을 묻혀서 먹기도 했답니다. 네. 우리가 입춘대길, 요, 이제 한자를 보면, 설립, 예, 봄춘, 클대, 기랄길. 그냥 한자의 그 이름만 들어도, 예, 왠지 좋은 기운이 느껴지시죠? 그죠? 예. 자, 이제 제가 입춘을 이제 2월 4일, 이민년에는 2월 4일 새벽 5시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기운이 오는 날이 다가오니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어요. 항상 마음적으로는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막 이렇게 살가운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뭐 여러분 덕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좀 아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말도 말이지만 일단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한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집에다 이제 붙일 수 있는 입춘에 붙일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담아서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을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제 제가 구분을 짓자라고 하면, 2월 3일까지 상담 예약을 하시는 분 한해서, 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구독자 분 중에 성은 잘 모르겠어요. 강은님이라고, 항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서 제가 그분께는 특별히 선물을 드리고 싶으니 이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장에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이런 찡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아 이분 너무 힘드신가 보다. 같이 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하루하루가 이제 뭐 매일 행복해 이것보다도 오늘 무탈하면 다행인 거고, 진짜. 그리고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났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그렇겠죠?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떼돈을 벌고 막 그냥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되고 이런 관념보다는 근심 하나가 해결돼도 그것도 복이요. 예, 오늘 하루에 아무 탈 없이 지내도 복이요.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이민년 한 해가 더 슬기롭고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춘을 맞이해서 2022년도 그한 해의 좋은 기운을 팍팍 담아서 여러분 집집마다 다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길 명화당 처녀부살이 열심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행복하기보단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세월이 정말로 좋은 세월이고요. 제가 이제 신을 받고 이 제작기를 간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신령님 또한 그렇겠지만 이 명화당 처녀보살도 자, 만중생 구제중생 하려고 이 세상에서 이제 제자가 됐으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촛불 발언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 행복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